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하는 부부와 작별하고 산 넘어 강원도로 왔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길 끝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옛날에 그 나무하러 다닌 사람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평지에서 그냥 산더미처럼 지고 일어나는데 나는 요 경사진대 아니면 잘 못 일어나. 이거 무거우니까. 이 나무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생각보다. 몇 개 실어보고 흔들어보고. 무겁다. 지게 짝대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하니까. 10년 해도 내 전공이 지게가 아니라서. 오이야! 안 되겠네. 하나 더 내라. 또 접으시게? 이제는 돼. 오이야! 아,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와 버려가지고 힘드네. 그래도 팔팔했던 청춘보다 여기 사는 지금이 더 좋다는 이분 따라가 봅니다. 이제 기마 자세로 내려가야지. 걸린 데는 나무 하면서 하체 단련도 하고. 그렇죠. 자연스레 건강도 챙기고요. 안에 바람이던 소타라는 황토집도 짓고요. 큰 돈 들어갈 일 없는 이곳에서 두 사람 살림 소일 삼으며 재미나게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제일 겨울의 목표가 우리 마누라 안 죽게 하는 거거든. 그 오늘날까지 마누라 죽게 한 적이 거의 없어. 뭐 안 되면 야산에 뛰가가 한 웅큼 주소 오더라도 빵 뜨끈하게나 하니까. 맘먹기 달리 있어. 내 마당에 있어야 되느냐. 저 산 안에 있는 것도 가져오면 되니까. 그런데 풍경이 좋습니다. 아, 여기 치악산 봉우리 중에 이제 산봉이라 하는 건데 봉우리가 저쪽에 정면에서 보면 세 개 볼록볼록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옆면으로 옆으로 보는 거지. 저기 산봉 봉우리 중에 하나인데 이 치악산이 전부 돌덩어리인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흙이 있는 소위 산으로 보면 살인데 살들이 붙어 있는 산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여기 옛날에 하전들이 들어가 살 수가 있었는 거라. 예? 달의 줄기가 그 이제 1년 내내 자라 갖고 이렇게 줄기를 꼬고 있는 줄기들 잘라주고 있어요. 아, 이거 안구다 이거다 이렇게 잘라도 나는 왜냐 하면 이어서 잘라볼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없애볼 건데 우리 마늘은 요 와서 막 자른다고 마늘을 그거 하지 마라 하는데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달아주고 그 열매로 식초를 만들고 술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은 또 내가 먹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좋은 거죠, 뭐. 고맙고, 나무한테. 맨손으로 이 산에 들어와 살아냈던 화전민처럼 부부도 터전을 일궈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농사지은 결실이 이곳에 있지요. 다래입니다. 10월 중순쯤에 수확해가지고 해동 요걸 다시 나중에 이제 해동 시기에서 녹여서 알코올 발효해가지고 식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장해놓은 거.
산골에 들어와 농사를 짓다 보니 시작하게 된 일이죠. 옛날 고향집에서 할머니가 만드신 그대로 식초를 만드는 겁니다. 올라오네. 이 식초 향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남는 달래로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매력에 빠져 점점 늘게 됐다고요. 사실은 이 초가 이 정도 오기까지 밭에서 그 열매가 만들어지는 과정, 농사 방법에 따라서 이미 초의 품질의 한 50% 이상은 결정된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효하느냐. 그리고 또 몇 년간 숙성을 시키는데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몇 년이나 들고 갈지 모르겠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3년 이상 장기간 보관 숙성하기 위해서 숙성실로 쓰는 방입니다. 한 23리터 들어가는, 이게 지금 100몇 개가 있으니까 한 2.5톤 정도. 그런데 이 숫자는 뭔가요? 이 뒤에 있는 날짜는 이제 항아리에서 다 익은 초를 여기로 옮긴 그 15년 9월 달이고, 그 다음에 16년 4월 달에 다시 이 용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청징을 하기 위해서 한번 용기를 한번 옮긴 날짜입니다, 이게. 그도 이렇게 식초에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식초를 먹어보면 집사람한테 어떠냐, 사람들한테 어떠냐를 물어보고 여기 좋다 하면 이제 고쪽쪽으로 결론 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도 진행형이죠. 왜냐하면 먹거리고 미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게 최고 좋다는 정점은 뭐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의 상태를 이제 찾는 중이죠.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좋은 식초, 대한민국도 이런 식초가 있다 하는 이런 그 신념과 그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항아리 끊고 죽으면 제일 좋을 거고. 이제야 비로소 하고 싶은 것 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할까 생각하면 설렙니다. 결국 그 자연이 주는 선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나오죠. 볼 때마다 난 오픈업이 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 매일. down the sky, I've got a song.